안녕하세요. 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골프 스윙에서 이 양팔을 모으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연습 도구를 하나 사용하면서 영상을 진행할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연습 도구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고요. 지금도 꾸준히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연습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 밴드 사이에 양팔을 고정시켜서 양팔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양팔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 도구입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하는 다른 도구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양팔 사이에 이런 뭐 공이나 삼각형 도구를 이런 식으로 양팔 사이에 고정시켜서 연습하는 도구도 있고 또 뭐 비슷한 느낌으로 연습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사용하는 이 밴드 타입의 연습 도구가 사용하기에는 가장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런 밴드 타입이 연습의 난이도도 적당해서 괜찮은데 이런 볼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볼을 팔 사이에 껴서 연습하는 저런 도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골퍼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이런 밴드 타입이 가장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연습 도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광고나 협찬 제품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양쪽 팔꿈치 사이에 이 밴드를 고정시키고요. 팔꿈치 정도에 이 밴드를 고정시키고 연습 스윙이나 실제로 볼을 치면서 스윙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중요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습을 통해서 백스윙에서 양팔의 간격이 유지가 된다면 양팔과 상체가 일체감 있게 움직이면서 상체 회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상체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만 클럽을 들어 올리면서 백스윙을 하는데 그래서 상체 회전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체가 뒤늦게 회전을 하면서 양팔이나 클럽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팔이 붙어 있으면, 양팔이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양팔과 상체가 같이 백스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럽이 올라가는 궤도나 뭐 손목의 힌진 같은 부분을 연습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양팔로만 백스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밴드를 이용하면 이 두 가지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연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클럽의 궤도도 확인하고 내 손목의 힌징도 확인하고 그리고 팔과 상체가 같이 올라가면서 상하체의 충분한 회전도 연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팔의 간격이 유지되면 백스윙이 너무 커지거나 스윙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스윙에서 양팔과 클럽을 확 넘겨서 오버스윙이 되거나 양손과 클럽을 등 뒤로 확 넘기면서 스윙의 궤도가 너무 낮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팔이 굽혀지거나 상체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굽혀졌던 팔이 다시 펴지면서 캐스팅이 될 수도 있고요.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회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팔로만 다운스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팔이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양팔이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양팔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한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백스윙이 너무 커지거나 백스윙이 등 뒤로 너무 낮게 올라가는 문제를 뭐 교정하거나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운스윙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다운스윙에서도 양팔이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벌어지게 되면 힌징이 풀리거나 클럽의 궤도가 바깥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도 양팔이 간격을 유지할 때, 양팔이 붙어 있을 때, 지금 이 상태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양팔이 먼저 내려오고 클럽이 좀 뒤따라 내려오는 순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통해서 다운스윙의 궤도를 안쪽으로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궤도를 통해서 레깅을 만들고 레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도 양팔이 붙어있는 상태로 양팔이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보기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양팔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날개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팔로우스루에서 양팔이 간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양팔을 붙이는 것 이상으로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밴드라는 연습 도구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팔로우스루 구간은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스루 부분은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서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 중에서 당날개 스윙으로 검색을 하면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골프 스윙에서 양팔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연습 도구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이런 밴드가 아니어도요. 이런 스트레칭 밴드죠. 이런 스트레칭 밴드 같은 뭐 비슷한 다른 도구도 괜찮은데 이런 도구를 적당한 사이즈로 묶어서 양팔 사이에 고정시킨 상태로 스윙 연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응용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슷한 연습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스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